아, 잠깐 편의점에 좀 다녀와야 될것 같은데. 아, 이 시간 정도에 회진 오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. 아, 그냥 얼른 갔다 와야겠다. 박원광님, 왜 이제 오셨어요? 교수님 방금 왔다 가셨는데. 아, 진짜요? 아, 언제 왔다 간 거야? 아, 나 물어볼 거 진짜 많았는데. 아, 그럼 또 회진 또 기다려야 돼? 안녕하세요. 회진 왔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, 교수님. 네, 방원님 잘 쉬셨어요? 아, 네, 아침에 회진 문자 주셔가지고요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많이 기다리진 않으시고요. 조금 기다렸어요. 저희가 혹시나 회진을 못 오는 경우에는 미리 알림을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문자나 이렇게 알림으로 확인해 보시고, 만약에 제가 시술이 있거나 혹은 뭐 급한 환자가 생겨가지고 늦어지는 경우에는 저희 주치의사님이 대신 확인해 주실 거니까요. 불편하거나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우리 주치의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네,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알림, 회진 알림 잘 아, 확인하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회진 왔습니다. 아이, 교수님. 아, 어제 회진 오신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. 어제 왔었는데요. 그 검사 가셔가지고 안 계시다고 아, 그럼 해가지고. 온다고 말이라도 해주셨어야지. 저 진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그 박원광님 회진 왔는데요. 환자분 자리에 안 계시네요. 교수님, 박원광 환자분 검사하러 10분 전에 내려가셨어요. 10분 전에요. 그러면은 저 다녀왔다고 말씀 좀 전해주시고요. 네. 그 여기 회진 안내 남겨놓고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좀 여기다가 메모해서 내일 좀 전해달라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네. 뭐지? 아, 회진을 왔다 가셨구나. 아, 회진 약속은 잘 지켜주시네. 이렇게 메모가 있으니까 정말 편한데? 안녕하세요, 병원님. 안녕하세요. 회진 왔습니다. 오늘은 좀 어떠세요? 네. 어제보다 아픈 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? 네, 어지러운 건좀 괜찮아졌는데 수술 부위가 어제보다 더 아파요. 네.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. 많이 괜찮으세요? 불편하셨겠어요? 저 한번 좀 봐도 될까요? 네. 아예 안 아픈 걸 0점이라고 하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걸 10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? 그래도 수술 잘 계획대로 잘 진행됐고 재활도 잘 하고 계시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잘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.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? 아, 저기 적어놨어요. 저 CT는 왜 찍나요? 네. CT 찍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셨나 봐요. 예. 경부 CT를 찍는 거, 목 CT를 찍으시는 건데 수술 부위가 잘 낫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, 특히 이제 수술 부위 출혈 없는지 확인을 하고,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증의 원인이 다른 문제가 있는 통증이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.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아, 설명해 주시니 안심이 되네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충분히 잘 회복하시고 있는 과정이시니까 내일 또 와서 다시 상태 확인하겠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, 쉬고 계세요. 예.